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.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짱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. 다음에 소개하실 분은 이분도 역시나 진돗분이세요. 오늘 그러니까 연달아 진돗분이다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모셔야 됩니다. 그 정도로 참 우리 그 풍류당의 진돗분들 한번 오셨다 하면 저희들이 꼭 그 압니다. 아 어느 정도 그 마음 자체가 타고난 핏줄이 있고 그 풍수 땅 기운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풍류당까지 찾아오시고 풍류당에 또 꽤나 면접이 심해요. 여기 쉽게 못 와요. 그래서 면접 통과를 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참 수군가 중에서 여봐라 주부야라고 하는 진양조 대목으로 오늘 발표회 때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. 여러분이 오늘 거의 중머리 중중머리를 많이 부르셨어요. 근데 진양조 소리가 어렵거든요. 예. 여봐라 주부야를 불러주신 우리 최진아님 어서 오십시오. 별주부 모친이 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못 가게 만류를 하시는데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아니냐 그런다 할 창탄식 병이 든든 네 알뜰이 구환을 넘어 네 몸이 죽어져서 잘한다.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잘한다. 세상이라 하이. 하는 데는 인간이 얼른 하면 잡기로만 이 줄을 헌다 옛날에 너 부친 더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심리사장 모래 속에 하이! 속절이
없이 죽었다 한다. 잘 온다.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. 쉬고 하이.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놓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마는. 잘 온다.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. 주부야 지방 부리비니 같이 이럴 마라. 세상에 오늘 완전히 와 막강 파워를 아주 진돗분들이요. 아유 예예 지금 잘 들으셨을 겁니다. 우리 진 예예 세상에 저기 진양조 그 어려운 소리를 저렇게 짧은 기간에 도전을 하셨어요. 예, 참 멋집니다.